뭐하노? 잠이다 아이가 개한타 소독했다. 대한민국 1등 산적을 할 거면 100만 가지 합시다. 오늘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방송을 진행할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. 남자 아이가 한 세 번 외치면서 등장. 남자 아이가. 남자 아이가. 남자 아이가. 안녕하십니까. 박금남의 아들입니다. 이게 진짜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,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?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. 그냥 그죠. 자 그리고 두 명이라 그랬잖아요. 나오세요. 아 부끄러워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네 리틀 피디님입니다. 얘가 첫째 아이, 얘가 둘째 아이. 본인 담임 선생님께서 볼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평소의 아빠 모습은 곰. 그게 답입니까? 평소의 아빠 모습이요? 화면에서랑 똑같게 집에서도 똑같이 윙크하고 더 많이 드시고 합니다. 오늘 아빠가 못 먹으니까 두 사람이 먹어줘야 돼요. 네. 자 고기 잠비다 아이가 한 번씩 해보세요. 완우 잠비다. 얘네들은 홍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를 잘 못 써요. 완우. 아빠 하나 한번 봐봐요. 여기서 나 봐봐요. 완우 잠비다 아이가 똑같은 느낌으로 딱. 뭐하노 잠비다 아이가. 아 이 잔이 안 보였어. 잔을 딱 들어야 돼. 아니 시작. 뭐하노 잠비다 아이가. 아 예 예. 아유 고생했습니다. 누나는 편하겠네. 눈이 안 보여서. 안 좋아. 아 흔들지 마세요. 자 그 다음 아빠가 자주 쓰는 말 혹시 압니까? 소독했다. 아 역시. 개한테 소독했다. 자, 어렵지 않죠? 개한테 소독했다. 자,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왼쪽 아래 사랑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.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제가 요거만 털고 고기 애들 구워드리고 우리 PD님 구워드리고 PD님을 좀 대행을 좀 해볼게요. 자, 요거는 뒷덜미살입니다. 두 개. 흑돼지네. 네. 흑돼지 두황정입니다. 흑돼지 두황정. 시청자분들이 뭐죠? 시청자 애칭이 뭐죠? 육주빈인들. 육주빈인들 목마르다 아이가. 아니 눈길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. 들루와. 연기는 미남 미녀만 따라간다는데 국나님이 미남이 아니라는 증거라는데요. 아우씨 아우 민망하다. 아 뒤집었네. 아. 저 방탄에서 최애 차애가 누구인가요? 최애는 아빠가 맞춰볼게요. 네. 정국. 정국이고. 그럼 차애를 맞춰보세요. 아, B. B 맞아요. 아 B. 아 B. 와 또 세기야. 저기. 생고기고 간 하나도 안 했어요. 밑간 하나도 안 했어요. 자, 요 제주 흑돼지. 흑돼지의 뒷덜미살이에요. 야, 자 이거. 자, 이거 먹어 봐야지. 네. 자, 요거를 이렇게 소금을 조금만 더 뿌릴게요. 자, 소금. 아빠 뿌리는 거예요. 아빠 평소에 어떻게 소금 뿌렸었어요? 자, 됐습니다. 오늘 고기 많이 구웠으니까 고기도 넉넉하니까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? 중요하신 분들. 자, 저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오세요. 요거는 비계가 굉장히 맛있죠. 비계가 살강살강 살캉살캉하게 막 식입니다. 고소고소하고 막 살캉살캉 또 살코기는 또 보돌보돌하고. 빨리 먹어봐 이제. 와노 잠비다 아이가. 아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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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는 겁니다.
아 너무 먹고 싶다. 이거 먹으면 아프겠지? 그럼 좀 최대한 보들보들한 부위. 먹으면 더 아플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 보들 보들. 어. 아 저 사랑니가 지금 아파가지고 항생제하고 약 처방받고 왔는데 한 잔만 묻어 안 되나? 소주 한 잔만 하자. 더 아플 텐데 괜찮겠습니까? 맛있어. 맛있으면서 아프다. 와. 이게 못 참겠는데 진짜 맛있네 이거. 그냥 일반 그 우리가 시중에 먹는 백돼지 이 꼬들살 뒷덜미살하고 얘하고 차이는 진합니다. 맛 겁나 진하네. 와 맛있다. 이러다가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? 자 오늘 진짜 시원한 술 먹방 기대하신 분들 계셨을 건데 술 먹방 기대하신 분들 계셨을 건데 사랑니가 나오는 바람에 잇몸이 좀 부어가지고 좀 아픈데 그래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평소하고 달라서 좀 실망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 자 안녕하십니까. 자 두루와의 한 잔만 먹자. 아씨 이거 아까워서 꺾어 먹어야 되네. 웬만한 건 다 먹어도 됩니까? 근데 진짜 확실한 건 흑돼지가 더 식감이 살아있습니다. 튀기네! 튀기네! 제가 한 거 손흥민 파케 리액션 소니. 근데 이게 아프면서 맛있어. 라면을 또 그래 먹고 싶다. 밖에서 먹는 라면이 맛있다 하고 라면을 또 끓여왔습니다. 이게 확실히 더 많이 집히네요. 핀셋이 젓가락보다. 좋죠? 네. 젓가락보다 훨씬 많이 집히죠. 어떻게 먹는지. 아빠의 면 먹방 봤습니까? 누가 먼저 할래요? 아빠가 평소 어떻게 먹어요? 가까이 가서 면발 확인 딱 시켜드리고 이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한번 해주고. 맛있겠다 어, 한번 해주고 무리하지 마세요. 억지로 하지 마세요. 뜨거워요? 매워요?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셨죠? 자 우리 피디님 우리 리틀 피디님 이게 제가 처음 써봐가지고 아 괜찮아요. 천천히 조금씩 낯설어요. 조금씩 하세요. 괜찮아요. 드시면 돼요. 아 맛있죠. 끊어도 괜찮아요. 면 끊는 거 괜찮아. 끊어도 괜찮아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. 두 사람의 이 면 이 스킬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얘기해 줄게요. 자, 그냥 One more time. 아, 나 네 딸 너무 안타까워서. 이게 면이 말랐죠? 네. 이거 한번 축이고 다시 해주세요. 원래 이거는 우리 딸 진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. 아. 안 되지, 아직. 아, 자, 빨리 와, 먹으세요, 이제. 그만, 이거 또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알았어. 와, 그냥 아프니까 그냥 안 씻고 넘기게 된다, 그냥. 소독 막 잤다 하고 오늘은 술 많이 안 먹을게요. 자 녹화를 마무리하고 이제 소통 타이 갑시다. 이제 질문 다 받아줘야 돼요. 네.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여기가 사랑니가 조금 아파가지고 방송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
아들하고 딸이 선뜻 대신 먹어주면 안 돼?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.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방송 됐습니다. 어때요? 소감이 어때요? 기쁩니다. 그리고 우리 따님은 첫 방송 출연했어요. 어때요? 사실 좀 보면서 좀 리틀 국나이 하는 게 좀 답답해 보여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답답해 보였어요? 자,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두! 두루와 아니지, 아빠 두 하면 누나가 루, 너가 가. 오케이? 자, 가자. 두! 루! 다이! 아, 안녕!